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고 자책하고 있기에 서울시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개인이 아닌 사회적 접근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3년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연구와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이 청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높은 언력과 좋은 스펙이 아닌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의 회복, 바로 사회적 희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설자리, 살자리와 올자리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청년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과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저소득 장학생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청년 뉴딜 일자리와 청년 대상 직업 훈련에 챌린지 청 프로젝트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지원에 안정감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제공과 희망금의 청년 통장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활력 공간 조성 및 지원과 청년 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 정책 시행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실의 벽 앞에서 힘겨워하는 청년의 기대 넘버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의 옆에 서겠습니다.